너 얼굴 외모 따지지? 아니요? 양팡팬님께서 중계방에서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할까요? 저는 외모 안 따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외모 안 따집니다. 109개랑 55개랑 다른 건데? 그래서 내가 예를 말하려고 했지. 단, 봉준님보다 잘생기면 다 된다. 양팡팬님께서 너에게로 오고 싶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굴러라고? 도방을 또 해. 너에게는 50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젓가락. 안 돼요. 도방하면 잡혀간단 말이에요. 오메킴님이요?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분. 그분 남자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비누단은 삼촌이고 거폭은 오라버니냐고? 그거는 컨셉이야. 컨셉의 차이야. 비누단 오빠랑 같이 할 때는 삼촌으로 했었고. 그때는 삼촌으로 했었고 우리 조카 이렇게 했었고 그래서 그거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거 뭐지? 그거 거풍님이랑 같이 했을 때는 처음부터가 이제 오빠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라서 그렇게 된 거지. 저는 만났을 때 두 분 다한테 오빠라고 절대 안 해요. 저는 항상 봉준님, 기뉴다님, 오메킴님 이렇게 말하는 거지. 저 근데 어제 방송을 안 봤어요. 그 녀석 참 만나겠다. 그 영화 뭔지 아시죠? 애니메이션 공룡 나오는 거. 그 녀석 참 만나겠다. 그거 영화 애니메이션 폰으로 보다가 그거 보다가 잠들어가지고 어제 방송 안 봤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거 보려고. 흥민님한테도 흥민님이라고 하는데. 호시기님께서도 300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훈님은 저 모르는데요. 김기훈씨도 저 모를걸요? 킹기훈인가? 킹기훈? 맞지? 네? 솔직히 말하면은 다른 팬 이야기 하자면 왜? 그리고 심장 아직 안 뛰어요. 이거 가지고 안 뛰어요. 언니 저 울산 대미대. 아니야.
이거 말고 진짜 해줄게요. 한번 해드릴게요. 한번 하고 싶으니까 한번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양방팬님께 또 10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창렬인가? 너무 창렬인가? 입술이구나. 끝. 이게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 외식도 하십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 나가시네요. 진짜 굉장히 잘 나가시네. 우리는 우리 집은 한 달에 한 번 외식할까 말 건데. 다 각자 개인 풀이여가지고. 네요. 우리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모였을 때 외식해야 되는 건데 뭘 그게 없어가지고 다 못 모이거든요. 다들 각자 개인 생활이 바빠가지고. 그래가지고 양빵빼님께서 이다기도 큐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만 마세요. 홍대 가세요, 홍대. 양빵팬님께서 1닭 1은 규미 감사합니다. 네. 난 근데 살 빼는 팁이 아니야. 원래 살이 잘 찌는데 또 살이 잘 빠져. 그게 빨라. 태세전환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카멜레온 같은 그런 성격이에요. 원래 많이 먹는데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가지고 많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휴학하고 난 다음부터 몸이 진짜 몸같지가 않아가지고. 아, 어쨌든 아까 후식이님이 하던 말 그대로 계속할게요. 그래서 저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키스할 때 무슨 느낌이 드냐 이거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로 일단은 입냄새부터 맡아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하는 뭔지 알죠? 이렇게 하면은 입냄새가 딱 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맡아봐요 먼저. 그 다음에 좀 괜찮네 싶으면은 뭐 그렇게 하는 거고. 그 아름다운 순간에 냄새를 맡고 있냐고? 어, 나는 그러는데. 이렇게 왔는데. 후지기님께서 또 3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와, 후지기님. 와. 후지기님. 와. 후지기님, 구둥이에요? 브라더 소스 원샷 가자고? 알았어. 목구멍 너무 뜨거운데. 혼자다. 아, 잠시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네, 여기까지 여기 딱 태웠네. 여기 딱 여기 딱 여기 딱 맞았는데. 어제 파리님께서 119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목구멍이 타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거 그거 사이다 그거 때문에. 양파 팬님께도 3개 감사합니다. 대균님께서 또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요구르트 마시는 기분이야. 두꺼비가 뭐야? 모의고사 몇 등급이냐고요? 저는 항상 2, 3, 4요. 1등급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2, 3, 4였어요, 진짜로. 죄송합니다. 와인 초콜릿이랑 도수 비슷한 거니 걱정 마세요. 4는 아니었어요. 3, 3, 3, 3, 3. 3, 4, 4, 3, 3. 3, 3, 4, 4, 3, 아니, 3, 3, 4, 3, 3, 3, 4, 3, 3, 3, 이렇게 나왔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수학은 뺀 거예요, 수학은 뺀 거. 수학 빼고, 3, 3, 아니다, 3, 3, 4, 3, 3, 3, 4, 3, 3, 이렇게 나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은 안 치기 때문에. 수학은 안 쳤어요. 저는 수학은 항상, 진짜 잘 친 게 뭐냐면 모의고사 치면서 수학 제일 잘 친 게 4등급이었었거든요? 1학년 때 일하게 감사합니다. 1학년 1학기 때 4등급이었어요. 2학기 때는 6등급이었고 그 다음부터 수학을 안 했습니다. 6등급 받는 거 보고 수학을 하면은 수학할 시간 차라리 다른 과목 해야겠다. 차라리 그림 그려야겠다 생각했지. 왜요? 팬님이 계속 쏘신다. 양팡 팬님께서 24개 감사합니다. 원래 꿈은 일러스트레이터. 나는 이사하기 전에 집에 창문 앞에 진짜 통유리였거든요. 이사하기 전에 제 방이 한 벽면 통유리였는데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죠. 이렇게 아 통유리 아니었다. 그냥 창문이었다. 내 지금 방이 통유리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여기 그거 따각따각 볼펜 있거든요. 그걸로 유리창에다가 은지 목표 홍익대학교 무모과 시각디자인학과 적어놓고 학부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디자인학부라 적어놨나? 그러고 여기다가 그 오늘 해야 되는 거 그런 거 다 적어놓고 여기 막 적어놓고 그 다음에 돼가지고 최종 목표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거 막 다 적어놨었거든. 그러고 이사했지. 안 지우고. 방이를 큐아님께서 119개 너무 감사합니다. 핫 뜨거뜨거 핫 뜨거뜨거 핫 감사합니다. 우지기님께서 핫 뜨거뜨거 핫 뜨거뜨거 핫 뜨거뜨거 핫 뜨거뜨거 핫 감사합니다. 어때요? 이 리액션 구대기인가요? 이 리액션 구대기면은 이 리액션 고데기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진짜 부탁드리는데 9시 42분부터 술물 처 마시고 앉아있네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안 되나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딱 1000개까지만 채웁시다. 제가 부탁드려요. 제 진짜 너무 추천 많이 구걸한다고 진짜 욕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재현팡님, 옥수수양님, 코바니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꼭 보내님, 마이티 마우스님, 침대 위에 킹카님, 단디 알레, 하늘하늘 이삼님, 창현의 지은님, 카지님, 초코파이님, 엄청난 상상형님, 감사합니다. 꿈꽃도님, 꼬꼬루님, 중앙대학교 은집자, 느그대장 봉준, 부그말님이 방송 재미나는 은교님, 스스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받아야지. 화장품 소개해달라고요? 아, 맞다. 내일은 오지게 스폰 방송 한번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31일까지 스폰 좀 해달라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지금 해야 돼. 근데 돈안 받고 하는 거예요. 물건만 받고 하는 거, 물건만. 물건만 받고 해. 중앙대 미대 좋죠. 왜요? 돈안 주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고기 먹었던 것도 돈안 받고 한 건데? 왜요? 아씨, 존나 아프네. 아, 그런 거예요? 민서 언니? 아빠 떠요. 난 사랑의 경찰차? 꼼짝 마. 이 화살 당기면 너는 깨꼬다. 단시간에 골로 가는 건 시간 문제. 빵야, 빵야. 민서 언니? 근데 민서 언니는 진짜 착해. 진짜 진심으로 너무 착해. 아, 진짜 착해. 내가 여지껏 본 여자 사람들 중에서 제일 착한 것 같아. 진짜 진심으로. 사람이 딱 보면은 그런 게 이제 보이거든. 예전에는 그런 걸잘못 느꼈는데 요새는 만나면 이렇게 딱 보여져. 눈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구나. 그게 아니면은 이제 진짜로 친해지려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딱두 가지 부류가 드는데 민서 언니는요, 아예 그런 생각까지 없어버려, 없애버리는 그런 묘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냥 사람을, 그냥 뭐라 해야 되지? 원초적인 걸로. 그러니까, 벌거벗은 그냥 여자 대 여자로 만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목욕탕에서 보는 기분이에요.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이제 보는 기분이라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뭐, 이거 진짜 사회적으로 옷을 다 걸치고 있고, 내가 명품을 입었던가, 아니면은 뭐 내가 진짜 보세 옷을 입었던가,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좀 평가를 하거나, 내가 이렇게 급이 있는데 너를 이렇게 짓눌러야겠다. 약간 이런 거를 많이 보이잖아요. 그냥 진짜 대놓고 말은 할수 없어도, 사람이 심리적으로거나, 아니면은 진짜 생각으로거나,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걸 조금이라도 느끼잖아요. 근데 민서 언니는, 진짜로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69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진짜로 그 목욕탕에서 보는 여자가 목욕탕 그냥 여탕 같은 느낌이에요 뻘거벗고 민선 언니가 아니 내가 이렇게 탕 안에서 이제 온탕에서 이렇게 아 좋다 이러면서 몸 찢이고 있는데 민선 언니가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딱 들어온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냥 진짜로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진심으로. 여탕 갔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냥 똑같이 남탕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허! 뭐예요? 잘못 쏘셨어요?
699개 잘못 마약 초콜릿님께서 한개 도핑갈 감사합니다. 잘못 쏘셨어요? 대박이다. 그러면은 9개만 환불해 주면 되잖아. 699개니까 9개 빼면은 69니까 오케이. 9개 환불해 드릴게요. 마시면 골로 갈것 같은데 오늘 마셔볼까? 오케이 레고 거리들을 거려도 우리 좀야 피숑님 피숑님 죄송한데요. 피종님, 죄송한 출구 수금 좀 한번 가자.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알스가 뭔데요? 아, 알코올 쓰레기. 누가 말해줬다. 수금치 뭔데요? 6시에 달라는 건가? 아, 지금 진짜. 야, 지금 날아갈 것 같아. 지금 진짜 기분 좋아졌어. 진짜 진심으로. 아, 지금 기분 좋아졌어. 잠시만. 귀요미 감사합니다. 별로예요? 네가 해봐. 네가 해봐. 네가 하면은 내가 인정해줄게. 네가 지금 방송 켜서 나보다 더 반응 좋으면 내가 열을 들어줄게. 내 치즈, 내 치즈. 내 치즈. 내 치즈야. 치즈야, 치즈. 내 치즈. 근데 넥스트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오세요? 지금 장난치세요? 장난치냐고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오세요?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들려?
안 들려? 볼륨을 제대로. 들었어요? 아, 몰라.